이제 저 택시 운전하신 그걸 좀 여쭙겠습니다. 그뭐 이제 어떤 그룹 부회장께서 택시 운전을 이제 정치적 검을 못이라고도 표현을 하시고 이게 어떻게 시작을 하셨는지 이게 또 우리 부회장님 정치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이렇게 좀 전반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시죠. 난 잘하면 지금도 영그 택시 임시면허를 했는데 그 임시면허가 아니고 임시란 말을 썼던데. 여기는 안 썼습니다만 아, 용어가 임시 택. 처음에 제가 하실 때 근데 그거는 아 보조기사라고 쓰긴 보조기사도 아니고 했는데 예. 그 아주 내 당당한 자격을 보조나 뭐 임시로 그렇게 표현한 부분에 아이, 대해서 죄송합니다. 사실 내 마음 좀 상했어. 그 선거운동을 하면서 공약을 했단 말이야. 근데 누구나 뭐 어느 국회의원 후보라도 개인 택시나 영업용 택시 이게 회사. 첫 번째 그 보궐선거 이후에 첫 번째 하실 때 그때 좀 하신 그때. 거예요? 아. 그때. 그래서 뭐 그쪽에 얼마나 그 말을 구전 효과를 많이 냅니까? 그러니까 어느 후보라도 개인 택시 조합이나 뭐 법인 택시 조합에 가서 자기의 정책을 밝히고 저를 지지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렇죠. 근데 그 얘기는 뭐다 후보자들이 비슷할 거 예. 아니에요. 응? 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도와주겠습니다. 뭐다 얘기한단 말이야. 근데 나는 이제 색다르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얘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이, 아, 지금은 찍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허화평시를 안 찍고, 이번에는 우리 이병수 후보를 찍긴 찍겠다. 그런데, 찍어주고 나면은 당선되자마자, 뭐, 우리 언제 본적 있느냐고 뒤돌아설 것 아니냐. 그리고 언제 얘기하면 다시 나타나겠느냐. 그러니까 아이고 참, 그래서 사람 절망하게 만들두고 나는 그 진심이 아니었는데. 그러면서 하여튼 지지하겠습니다. 젊은 사람 지지하겠다고. 그래, 씁쓸하게 들어와서. 그리고 당선이 돼서.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 다 국회에 계시지만, 그 뭐, 저 처음 당선돼가지고 한 6개월 정도는 정신이 없거든.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인사도 다녀야지. 끝나고 나면 국회 상임위 적응하는데 그렇죠. 뭐 없다고. 더구나 우리는 또 뭐, 포항이니까, 그때는 또 KTX가 없고 하면 전부 비행기 타거든. 아, 근데, 이게 한 1년 가까이 지나간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조합 개인 택시하고 이제 탁 이제 인사한다고 갔다. 갔더니, 전부 입이 나와 있어. 그리고 표정이 심상치 않더라고. 또 와이라는 게요. 뭐 또 무슨 뭐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그러더니, 약속을 안 지켰지 않소? 그러더라고. 내가 무슨 약속을 안 지켰냐고 그랬더니, 당선되면은 택시 기사가 돼서 택시를 같이 몰겠다고 얘기를 했잖냐, 이거야. 아니, 나 이제 먹어버렸더라고. 그 얘기한 걸 공약을 하셨었구나. 했어. 왜냐하면 자꾸 이제 그렇게 다짐을 하니까 못 믿겠다 하니까 내가 뭐라냐면, 그러면 내가 당선되고 난 다음에 내가 그저 영업용 택시를 몰면 될거 아니냐. 그랬더니, 근데 그걸 또 그쪽에서는 받아들였더라고. 그렇군요. 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으니까. 아, 그래가지고는 내가 그걸 이제 뭐, 이게 참이 권력에 도취되면 말이야. 참 이게 문제야, 정치인들이. 그래가지고 그 당선되고 일정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택시 회사에 딱 갔더니 벌써 이 얼굴이 반쯤은 돌아서 있더라고. 그래, 아차 싶은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약속해놓고 약속을 안 지켰잖냐. 영업용 택시 1년에 한도 모으겠다고 얘기를 했잖냐, 이거야. 아, 막 그때 막 얼굴이 얼마나 붉어졌는지. 미안하다. 그래서 잘못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영업용 택시를 몰기 위한 절차를 알아봐라고 포장을 들었는데 얘기를 했더니 이게 장난이 아니야, 절차가. 그래 했더니 우선 일종 네. 그 면허 면허 자격증이 있어야 네. 돼. 근데 우리는 보통 2종 하죠. 2종으로 처음에 다 받았잖아. 네. 무상으로 갖고 있지만 네. 그 내가 보니까 2종이야. 무슨 1종을 따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가지고 우리 고향에는 그 영남 자동차원에다가 1종 면허증을 받기 위해 자격증을 받기 위한 학원 등록을 했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토요일 날 내려가면 그거 가가지고 이제 운전 연습하고 그것도 학원이 뭐 몇 시간 이상을 채워야 그 소위 학점을 인정을 해주더라고. 그렇죠. 그래가 또 급히 내려가서 운전하고 그 포타 트럭 끊어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또 시험을 보게 1종을 땄어. 그럼 난 그러면 이제는 뭐 몰 수 있는 줄 알고 그 택시 회사에다가 법인 택시하고 얘기를 했더니 그야말로 지금이 중요해. 구미에 가면은 그 택시 전국 택시 조합 구미 저 지회가 있더라고. 지부. 예. 예. 지회에 가가지고 교육을 몇 시간 받고 하루 가가지고 오전에 가면 아마 오후까지 받고 오후에 가면 뭐 받는데 받고 받은 다음에 거기서 바로 시험을 쳐요. 근데 그게 뭐냐 문제 언행식으로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바로 거기서 객관식으로 시험을 보는 거야. 이야, 그 참 난감하더구만. 그게 또 어떻게 약속을 했는데 또 구미까지 갔잖아. 그리고 택시조합 연수원에 시간에 배정된 데 가지고 강의를 듣고 거기 이제 바로 객관식 그 100점을 만점을 해가지고 딱 나와. 스무 문항이가 나와. 근데 그, 저, 전부 다 LPG 가스잖아요. 쓰는 게, 영업용은. 근데 그거 뭐, 몇 도씨 높을 때, 언제가 가장 뭐, 열 효율이 있고, 이걸 내가 어떻게 알겠어? 뭐, 그런 것도 나오고. 그래, 하여튼 시험을 쳤어. 나는 이게 떨어졌다 싶더라고. 근데 내가 당당히 합격한 사람이에요. 그래, 합격을 하니까 그게 60점 이상이라 해야 되거든. 합격을 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등록이 되면서 영업용 택시 운전 자격증이 나와. 이거는 이제 그 자동차 모는 자격증이 아니고 영업용 택시 운전 자격증이에요. 그거 받아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와서 해당 그 택시 회사에 가서 내가 영업을 좀 하고 싶다 하면 그 회사에서 기사가 확보되지 않은 타임에 지금 말한 보조 개념은 아니고 하여튼 이제 내가 당당한 기사로 들어가는데 그 대신 산업금을 3만 5천 원까지를 내야 돼. 이거 안 받아들이면 2만 원만 벌었다면 나머지 1만 5천 원을 내가 넣었어. 채워야 되군요. 회사에 바쳐야 돼. 예. 근데 3만 5천 원 넘어가면은 곧 내 돈이야. 예. 근데 내가 그 얼마나 뭐 잘한다고 해서 3만 5천 원 벌겠어. 맨날 적자지. 그래가지고는 이제 하고 난 다음에 뭐 수박 하나 아침에 새벽에 한 5시나 출발해가 나오면 끌고 해가 오후 한 4시 세차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산학금 이제 해가지고 모자라면 내가 넣고. 근데 한 번도 산학금을 넘긴 적이 없어. 아, 그러셨구나. 내 돈 계속 넣고. 예.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2001년도에 첫 해는 내가 잊어먹고 놀다. 완전히 그냥 꾸지람 듣고, 그 다음에 2001년부터 몰아서 현역 국회의원으로서는 내가 최초지. 딴 사람은 국회의원 하다가 그만두고, 뭐, 김문수 네네, 그렇죠. 의원이 한다, 뭐 박계도이가 한다는 거는 나중에 하다가 국회의원 아닐 때 한 거고. 네. 나는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한 거고. 근데 그게 어느 날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지, 한 페이지 그냥 영자제. 그냥
택시 몰고 있는 옆에 서 있는 그걸 내 가지고 그 한 면 전체가 나왔죠. 다룰만 하죠. 그래서 뭐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시작한 게 매년 여름이 되면 다들 뭐 해외여행 가고 할 때 나는 고향에 가서 이틀간에 걸쳐서 택시 운전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 하면 이제 올라타다 보면 어디 가십니까 하고 얘기를 하면 목소리가 들어본 목소리가 또 내 뭐 얼굴 모습이 뭐 좀 독특하게 이마가 톡 튀어나오는 게 좀 있으면 여기 백미러 보면 옆에 비친 게 있어서 어머나 하고 보면 의원님 아닙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또 통성명하고 어떤 경우는 팁도 좀 주더라고. 예. 팁도 한 5,000원 받고 그래가지고 하는데 그거 뭐 그 저기 저 기사식당에 가가지고 먹고 나면 그게 그 한 번 먹고 나면 그 열심히 새벽에 나와가지고 번 돈 대부분 밥값으로 나가죠. 그렇게. 그래가지고 돌고 돌고 하는데 어떤 데는 시외버스 터미널에 줄 서가 있으면 내가 일부러 피해주지 내 차례고. 예. 그 영업용 택시 다른 기사들 쭉 있는 내가 그 몰고 가면 또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고 그 양해를 또 받아야 돼. 예. 그럼 이번에는 내가 타도 되겠소? 모셔도 되겠소? 그러면서 또 농담하면 아 이번에는 의원님이 그 손님 태워갔으면 좋겠다. 또 이렇게 하고 그냥 그 앉아가지고 서서 대화하고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 그래 했는데 내가 몰아보니까 산악금 이거에 만들어지지가 않아. 나는 또 야간은 안 했지. 야간은 뒤에 가지고 수단에 발로 차면 내가 그것까지를 어떻게 감당하냐. 그래서 주로 새벽에 아침 4시 반 나와가지고 이제 시장에 돌면 또 새벽에는 손님이 없잖아요. 응? 그 사이에 막 갑자기 졸음이 오면은 그것도 힘들더라고. 그래서 이제 손님 뭐 출근할 때 있는 아파트 단지 찾아가면서 그러다 보면 전부 내 유권자지. 그렇죠. 또 인사하고 말이야. 그랬는데 그 질문지 보니까 뭐 그렇게 하면서 뭐 택시 업계 도움이 될 만한 게 뭐가 있었습니까? 하고 물은 게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산악금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어디에 기사들이 내보고 요청을 했냐면 그 LPG 가스를 쓰는 부분에 보조금 내는 게 있다. 예, 예, 예. 그걸 결국은 우리가 법제화 형식으로 시행령을 고쳐서 그 보조금이 혜택이 가도록 만들어줬어요. 네. 근데 그 보조금이 지금도 그 보조금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한 0.9%나 뭐 이래 얼마 안 되지만 적군요. 얼마 안 될 거야. 안 되지만 그 산악금 전쟁을 벌기 전쟁을 하는 쪽에서는 그것도 얼마나 가겠어요. 그래 그거는 일률적으로 그 이 가스 요금 정부 지원금 보태주고 하는 거. 그다음에 그 면세하는 게 뭐 좀 안 있어요. 그것 좀 해주고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이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공제회가 있어. 네. 특히 개인 택시 조합 같은 공제회가 있어서 그때 그걸 공제회를 하면 그 옆에 가스 스테이션 주유소를 좀 만들게 하는 뭐 그런 혜택 했는데 그거 결국 내가 한 8번을 했잖아요. 8번 한 사람. 예, 그러시죠. 2001년부터, 2002, 2003 한데, 나중에 내가 그 택시를 관할하는 국토해양위원장이 되니까, 예. 택시 운전하기가 좀 그렇더라고. 내가 그 국회에서는 택시업계를 총괄하는 정책상의 수장이 누구냐면 국토해양위원장이란 말이야. 그렇죠. 예원용 택시 뭐, 옛날에 건설교통위원회니까, 그게 내가 상임위원장이란 말이야. 한 이해충돌 그런 게 있나요? 그거는 좋게 말하면 그렇고, 다르게 얘기하면 조금 게을러진 거야. 위원장이 하시니까. 무슨 위원장이 또 사회 본다고 맨날. 예, 일도 많아지니까. 기다리고 막, 일들이 뭐, 국토해양위원장, 육해공군 다 들어가잖아. 그렇죠. 해병대까지. 예, 예. 그것도 수색대까지 들어가요. 예. 그 지하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모든 민생 현안이 다 국토양위원회에 다 속해 들어가 있거든. 네. 철도 뭐 도로 뭐 국도 뭐 저쪽에 뭐 섬의 일주도로.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이틀을 한 번 정도 하고 이랬는데 2009년 10년까지도 계속 했어요. 근데 국회 부의장 되고는 고생 못 하겠더라고요. 예. 근데 하나 그거는 나 지금 상당히 유리한 건 뭐냐. 지금도 내 노후는 걱정을 안 해요. 체력이 요즘 되시, 개인 택시. 체력이 되시겠습니까? 개인 택시 그, 저, 차만 사면 요즘은 완화가 돼가지고 여업용 택시, 개인 택시를 그 차만 사고 예. 등록만 하니까 바로 영업할 수 있더라고. 근데 최근에 그거 알고 난 다음에 굉장히 마음의 여유를 잡고 있는 소리예요. 지난번에 이제 3차 때까지 하면서 그 부회장님이 그 발의하신 법안들 여러 가지 그 얘기를 네. 몇 가지 해주시고 특히 기부금급, 이 말이 발언이 잘 안 나오네. 기부금급 모집법하고 자연재해 대책법 아주 상당히 그, 그 유용하고도 실용적인 그런 법안들 말씀하셨는데 그거 외에 그 또 이제 특별히 뭐 테러방지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신데 한 가지 정도 이렇게 진짜로 이거는 좀 소개를 해 주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 한 법안 하나만 말씀을 좀 해주세요. 지금 그 우리가 탈원전 정책 때문에 뭐 혼란이 좀 최근에 왔습니다. 예, 예, 예. 방사선 폐기물. 그 제가 그때 중저준위 방사선 폐기물에 관련된 부분의 네. 법안이 하나예요. 네, 저번 유치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네, 그거. 예, 예. 그거는 이제 특별법이고. 예. 그 앞에 방사선 폐기물의 기본법. 안전관리 기본법. 기본법이 있는데 네네. 그거는 제가 대표 발의를 해서 아, 예. 제 이름으로 통과가 된 겁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경주 방패장 지원을 위해서 특별법으로 지원한 법안이 중저준위 방사. 그게 중저준위 방사선 폐기물 예. 처분 시설에 유치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만든. 네네네. 이 일반법보다는 특별법을 우선하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경주로 확정이 되고 거기 방패장 속에 그 법안에 보면은 그때 차관이 이희근 장관에다가 조환익 한전사장 하던 차관인데. 아, 예. 조환. 조환익. 조환익. 키 커더라신 분. 아, 그럼 무조건 와가지고 돈 3천억 원을 내놓을 테니까 하여튼 예. 가져가게 해 주십시오. 예. 근데 그걸 지원하는 법안에 넣어가지고, 해달라 그러는데, 그 전에 그 부안에 있는 그 섬이 있잖아. 네네. 그걸 할 때는 행정적으로 구두로만 얘기를 한 거야. 난리 났었죠. 3천억 원을 지원해 주겠다. 예. 근데 이것도 이제 그 직접 그 당사자가 되거나 그 해당 지역은 정부 말을 그것조차도 안 믿었어.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받아들이려 그러면 주민들이 하여튼 이걸 수용하는 기준을 어떻게 주느냐 이거야. 근데 정부가 내보고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3천억이라는 거금을 주니까 3천억만 있으면 되지 않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거 보고 신청 받아가지고 하여튼 해결해 달라고 그래서 내가 나는 그 전에 이미 이 프랑스 그 저기 저 마르세유에서 들어가는 그 안쪽에 요즘 EDF인가 그 이 프랑스의 원전 지대가 있습니다. 네. 네 그걸 다 갔다 와봤거든. 그 다음에 이제 가본 데가 어디냐면 영국 그 맨체스터 시티에서 쭉 안쪽으로 들어갔는데 네. 제일 엄격하게 그 방사성 폐기물을 지하 동굴 암석에 집어넣는 작업을 한 안전하게 한 데가 스웨덴. 그 스웨덴에 스웨덴 그 스웨덴 그 바닷가에까지 갔거든. 네네. 웁살라 가셨고 그 이제 대단한 거예요. 그래. 다 가보고 일본도 가보고 그랬는데 그 원전 정책에 발전소를 유치하는 핵심은 뭐냐?
주민들이 그것을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수용성의 기준이야. 그러니까 정부가 돈 3천억 원을 주니까 무조건 여기에 유치를 하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평양 감사도 지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건데. 근데 이걸 가지고 3천억 거머쥐고 하여튼 내가 그때 그 간사하면서 법안심사 소위원장이라 산업자원위원회. 그래가지고 법안을 만들어서 지원하려고 하는데 그게 내가 좀 나무랐어요. 정부가 공급자의 입장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다른 말하자면 상품이나 가치에 있어서는 뭐 그게 좀 지나쳐도 조정이 가능한데 원전에 대한 부분은 일단 그걸 받아들이는 지역은 공포로 다가온단 말이야. 아이고 핵 관리 잘못해가지고 방사선 죽는다. 근데 당신은 어떻게 여기에다가 대놓고 3천억만 얘기를 하냐. 그리고 그걸 받아들여주면 좋은데 안 받아들인다는 거는 우리가 해결책을 따로 찾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구두로 말만 행정적으로 얘기한 3천억을 그 법안에다가 넣어버렸다고. 3천억 원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하나 나온 게 양성자 가속기라고 하는 게 네.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네. 그걸 그쪽 지역에 지원한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한 게 뭐냐면 그때 그 차관에 한 얘기하고 정부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그 3천억을 어디서 빼내려고 그러냐면 지금 있는 한전 산하에 있는 전력기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그 전력기금을 이렇게 최근에 보니 엄청나게 많이 모아져 있더라고. 축적을 해놓고 있죠. 근데 그렇게 놓는 거는 나중에 이제 국민들이 전기 관련 부분에 민생에 영향을 미칠 때 그 돈으로 그걸 쓰려고 하는 건데 지금 적자가 나가지고 지금 거기까지 돈을 빼가는 중이야. 근데 이 3천억 원을 그 한전에 있는 돈을 빼가지고 지원하는 걸로 가져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 뭐냐면 이거는 회계 절차가 다른 곳이야. 그렇죠. 예. 이거는 한전이고 원자력 발전소는 한수원인데 왜 딴 동네 있는 돈을 빼와가지고 벽돌 끼워넣듯이 집어넣냐. 이거 회계법이니 이렇게 처리되면 이 정부가 억물에 책임을 져야 돼. 안 돼. 그래가지고 한수원 그에서 돈을 내라. 그걸 못을 박았어. 그 다음에 내가 하나 요청한 게 뭐냐면 그 방패장에 가는 곳에는 그 주민들이 얼마나 두려워하냐. 그러니까 한수원 사장이야 최고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이 그 기숙사 옆에다가 사장실을 집을 제가 같이 살아라. 아니 짓겠다고 하는 사람이 여기 살아보여 안전하다는 걸 안 보여주면 어떻게 그 주민들이 받아들이냐. 안 그러면 부안처럼 또 내전에 이를 정도로 또 싸울 거 아니냐. 그걸 줬고 들어서. 근데 가장 핵심적인 그 방법이 뭐였느냐. 그 정도면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no! 주민투표를 통해서 결정하겠다. 네. 이 주민투표법을 네. 방패장 유치하는 곳에 최초의 법안에 집어넣은 사람이 접니다. 네. 수용성을 확인할 방법이 없잖냐. 근데 이걸 뭐 몇 프로 서명 받는다고 되겠냐? 전부 가짜 서명인데. 예. 그러면 투표를 하자. 인센티브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에 신청 지역을 받고, 그다음에 그 신청 지역에 하나 이상 나오는 곳은 그러면 투표를 하자. 각 지역 투표를 해 가지고 득표율이 찬성률이 높은 지역에 주자. 그 아이디어를 내가 낸 거야. 그래가지고 주민투표법을 거기다 집어넣어서 법안에 사별했는데 이것조차도 정부가 반대를 했어. 아, 그랬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관료 조직은요, 나무랄 수는 없지만, 끊임없이 교감을 해야 돼요. 관료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관료 밖에 있는 사람이 이 부분을 두고, 무엇이 국민을 위한 진정한 길인가에 대해서 계속 소통해야 돼. 그래야 주민 투표 뿌려가지고 찬성률이 제일 높은 쪽에 소위 당첨을 주겠댔다. 네. 아, 그랬더니 그때 이제 경주가 나오고 영덕이 나오고. 예, 그랬죠. 또 있었나? 그렇게 나가니까 세상에 우리 고향 포항에도 달라들었어. 오. 왜냐하면 이제 이전에 보다는 인센티브가 엄청 많아진 거야. 그렇죠. 어? 그래서 내가, 뭐, 이 비사 중에 비사라고는 없지만, 우리 포항은 옆 동네 경주가 저렇게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그 옆 동네 경주는 이미 월성, 그, 저, 원자력 발전소를 해가지고, 그게 원자력 발전소 수기가 있는 데서 나오는 모든 민원을 이미 다 온몸으로 부딪히면서 고통을 겪고, 그래가지고 이제 방사성 폐기물 처리를 하는 거는 이제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를 그 지역에 지으면서 경주 사람들이 그렇게 민원으로 그동안에 뭐 아픔을 받아들이게 해주는데, 이 방패장 폐기물 처리, 그 처리장을 우리가 하겠다는데, 이 경주 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게 경주 얘기야. 나는 그 논리가 맞다고 생각해. 근데 내가 있는데, 내 고향 시장이 어느 날, 우리도 하겠습니다 하고, 달라들었던 거야. 근데 나한테 협의도 안 하고, 내가 법안심사 소위원장인데, 그래, 하지 마라. 경주가 안 하겠다라면 난, 하겠다. 어? 그래, 그 원전 기존의 발전소 만들면서 그렇게 울진도 하면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다. 그 울진도 했는지. 얘기는 나왔던 거. 근데 그때 치열했어요. 예, 얘기는 나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데, 야, 옆 동네 일에 있으면서, 그래, 그게 하겠다고 저러는데, 옆에서 포항에서 원자력 발전소 지을 때는 못 짓는다 하고 하다가, 이제 방사성 폐기물 처리를 만들면 인센티브를 주니까 포항도 가져오자. 하, 이게 도의적으로 아니지 않냐? 그래서 내가 반대했어. 나는 반대했어. 그럼 반대했더니 또 포항 시민들이 뭐 대본이 또 뭐 이상한 선동가까지 나와가지고는, 이병석 의원은 포항 시민인가 아닌가, 아닌가. 어느 도시에 국회의원인가, 뭐 또 내가 어느 곳에 국회의원은 아니든 사람 사는 도리는 하고 살겠다. 근데 끝까지 반대했어. 그리고 이제 포항도 이제 해가지고 나온 이제 투표율이 포항도 많이 나왔어. 뭐 나오고 나는데 경주가 제일 많아. 그랬죠. 그래서 경주가 이제 결정이 돼가지고 그게 이제 짓고, 그 한수원하고 이제 저쪽에 다 갔잖아. 나는 한수원 본사에 더 가라, 야. 네. 어? 어째 너는 딴 곳에 가가지고 말이야, 어? 그러면서 방패장 가는 지역에 있는 사람은 그 위험하다는 곳에 위험하지 않으니까 그대로 살아라. 이 얘기를 왜 하냐, 이 말이야. 그래가 한수원 본부가 지금 그 경주 방패장에 네. 같이 들어가 있잖아. 네. 그걸 거기다 집어넣었어. 근데 주민투표법을 원용해가지고 집어넣는 바람에 그 결과가 나오니까 깨끗하게 승복을 했죠. 근데 그 법안이 이제 그래 나왔는데, 지금 아마 국회에서 고준이 방사성 폐기물 쓰레기 처리를 위한 법을 만들겠다고 지금 내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것도 내가 기본법에 보면은 고준이 방패장, 방사성 폐기물 처리는 기본 부분에 나와요. 아. 근데 원론은 나오지만 따로. 고준이는 따로 이제. 만든다고 하는 거는 더 좋은 일이다. 예. 그렇게 해서 가는 거고, 또 하나 이제 아까 테러방지법에 관계된 거는, 그 아시다시피 2000 몇 년도야, 그때 보면은 우리나라 선교사가 그 중동에
이란 큰 거리. 김선일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가서 거기에 결국은 저 아에서 예, 노무현 정부 때 그래가지고 완전히 참수당하는 현상이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그때는 전 세계가 뭐 테러 공포에 휩싸일 때니까. 그런데 그렇죠. 그걸 하는데 우리나라 테러 방 우리나라 그 당시 법체계로 보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테러 활동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조사할 권리가 없어요. 다만 잡아가지고 추방만 가능해. 왜? 법이 없어. 우리나라에는 테러 처리에 대한 법이라는 게 법이 없고 훈령 조치로 만들어 놓은 행정 개념으로 몇 가지 엉성하게 준비된 거 외에는 없는 거야. 내가 보니까 이 국가를 경영하는 상황, 이 기가 찬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 선교사는 가가지고 참수당하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나라 사람이 그 IS에 멤버로 들어가잖아요. 가입을. 네. 일부 있었죠. 가입을 들어가가지고 다시 들어오고 하는 네. 입출입에 대한 부분의 통제가 가능하지가 않아. 그래서 내가 테러 방지법을 만들어서 그때 그 안기부 부장이 누구냐면 일본 주일 대사하던 이병기. 어? 이병기. 아 이병기. 이병기 그 저기 그 국정원장 내가 테러 방지법을 내겠다. 그러니까 왜 너는 이것도 안 내고 이래 있느냐. 더구나 우리 남북 관계에서 보면은 테러 개념이라는 게 그만큼 확장될 수도 있거든. 단순히 뭐 중동에 있는 뭐 IS 네. 이 테러 방지라기보다도.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테러 개념이라는 게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게 무기 수준이 말이죠. 무기 수준이 이미 거의 평준화됐어요. 그러니까 테러리스트들이 무기를 확보하려고 하면 어렵지가 않아. 어? 그러니까 테러 개념은 그만큼 더 정교하고 철저해야 돼. 그런데 무방비 상태. 근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야당이 테러방지법이 나오면 그걸 빙자려가지고 국민의 인권을 탄압할 가능성이 있다. 그것도 확정적이고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법을 악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야당이 뭐 하여튼 죽을 판 사판 반대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부가 정부 입법으로 내놓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이병숙 위원장이 테러방지법을 왜 안 내느냐? 그럼 내가 내겠다. 국회의원 입법을 해라. 해가지고 이제 자료 수집해가지고 그 법안을 냈다. 냈더니 그 앞에 다른 이윤이 하나 낸 게 있고 또 선수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되고 한 것도 있는데 내가 이제 그걸 냈단 말이야. 내고 나니까 뭐 벌써 아 이거는 테러방지법을 빙자해서 그 야당 그 당시 지금 민주당이지 야당 입장에서는 결국 뭐냐면 정권 유지를 위한 연장선이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경우에 정부에 반대하는 자들을 억압하거나 피치하거나 표현의 자유를 한정시키기 위한 제약하기 위한 악용 가능성이 있다 이래 막 하니까 그러나 이거 없는 나라가 없다. 그리고 유엔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테러 소위 말하면 빈약국이다. 테러 방지 빈약국이다. 하고 거기에서 권고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법이 없어 없어. 근데 굳이 내가 여기 뭐 북한을 얘기할 필요도 없지만 아주 민감한 지대인데 우리 선교사가 가지고 참수당하고 야당인데 이거는 국가가 유지되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 프레임이다. 그래 냈더니 그걸 뭐 얼마나 반대를 했어. 그래야 나중에 정보위원회에서 내법하고 다른 쪽에 나온 한두 사람과 합해서
단일안을 내놓고 그 국회 본회의 넣으니까 야당이 그 끝까지 반대하면서 필리버스탄 법안 안에. 그렇죠. 어? 첫 번째 필리버스터에 대상이 됐죠. 그래가지고 그때 뭐 필리버스터 나간 민주당,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 내가 몇 시간째 연설했다, 필리버스터 지연시켰다, 뭐 이거 가지고 1, 2, 3등 등수 매길 때 아니야. 그렇죠. 그 법안이 테러방지법이에요. 예. 그래, 우리나라 이렇게 해도 되는 됐냐, 이 말이야, 지대가. 응? 근데 그걸 결국은 테러방지법이 만들어졌잖아. 예, 통과가 됐죠. 통과시켜서 지금 이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는데 필요한 조치는 해야지. 그리고 거기에 보면 내가 넣은 내용 가운데 이제 그때 뭐 또 야당이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아 뭐 안기부가 무조건 가가지고 잡아가지고 소리도 없이 막 모든 테러범에 대해서도 사법부 그러니까 법원이 이 발부한 영장이나 동행권 관련 부분에 허락이 있어야만 할 수 있도록 그 법에도 다 절차를 넣었어. 어? 철저히 넣었어. 근데 결국은 그 테러 법안이 방지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지금 뭐 필요하면 아직 뭐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거는 내가 모르겠지만 사례가. 소소한 건 있습니다. 응? 소소한 건 있습니다. 뭐 있을 거예요. 예. 그러나 딱 버티고 있는 거는 중요하잖아요. 법이 있는 거 하고는 또 별개의 차원이죠. 그 아, 우리 법이 없으니까 훈령만 있었어. 예. 근데 그런 법도 내가 보기에는 늘 미리 예견하고 앞서가는 예. 차원에서 법을 만들자면 입법부가 가치가 필요 없죠. 어? 그래서 하나 그 비슷한 게 결국은 뭐냐면 그 타다 택시 관련 부분. 그 타다 택시 관련 부분은 검찰이 기소를 했잖아. 그랬죠.